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조기표입니다. 오늘은 심오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오디오를 어떻게 보자면 가장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 심오디오 에볼루션 700i V2입니다. 심오디오에는 이 700i V2보다 하위 기종도 비교적 여러 가지 기종이 있고요. 700i V2 위로 프리파워 앰프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888이라고 하는 최고급 기종 같은 경우에는 파워앰프 가격만 억대 가까이 하는 그런 기종이 있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제작사입니다. 저는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사용을 하던 브랜드고요. 오디오를 좀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입원이 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좀 이제 국내 마케팅이나 홍보가 살짝 뜸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 비교적 최근에 오디오에 입문하신 분들은 심오디오라는 브랜드를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디오를 좀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도 꽤 익숙한 그런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이제 심오디오를 알아왔던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20년 됐어요. 제가 심오디오를 사용한 지가 처음은 이제 심오디오의 i5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심오디오는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하위 제품이고 높을수록 상위 기종인데 저는 i5라는 인티앰프 먼저 사용을 해봤고요. 그 후에 W5, P5라고 하는 프리파워 앰프도 있었어요. 그 당시로 치자면 제법 고가였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심오디오에 좀 임팩트를 좀 먹었던 게 있었던 거죠. 첫인상에서. 그래가지고 심오디오의 상급 기종을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동호회에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 거 W5, P5라고 하는 프리파워 앰프를 제가 인수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돈이 없었는데 그 형님이 할부로 나중에 돈 생길 때마다 갚아라 해가지고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사용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 700i V2에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그 기본 베이스가 됐었던 모델이 i7이라는 앰프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에볼루션 시리즈 i7이라는 앰프인데 그 i7 앰프가 겉 모양은 동일합니다. 색상만 다를 뿐이지 겉 모양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그리고 i7이 단종되고 나서 나왔던 게 700i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700i를 개선시킨 700i V2입니다. i7이라는 제품이 이제 플래그십 인티앰프였는데 i7에서 700i를 거쳐서 700i V2까지 오는데 시간이 거진 한 15년 대략적으로 한 15년가량 걸렸어요. 근데 이제 700i에서 700i V2는 비교적 금방 바뀐 편이고요. i7이라는 제품이 되게 이제 롱런을 했죠. i7이라는 앰프가 처음 이제 발매가 되었을 때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뷰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찾아보면 그 리뷰가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그 리뷰에서 제가 i7이라는 앰프를 일본도에 비유를 했어요. 일본도. 일본도 중에 카타나라고 불리우는 일본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본에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든 이제 검객들이 사용하는 최고 명품 칼을 보고 카타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 이유는 그 정도로 사운드가 자극적이고 예리하다는 의미죠. 과거에 i7이라는 앰프가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리하면서도 좀 짜릿한 음을 내는 앰프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심오디오 i7이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앰프이긴 했지만은 그런 짜릿하면서 예리하면서도 좀 스피드감 있는 그런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인티앰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두툼하면서 풍부하면서 감미로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향의 앰프를 좋아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예. i7을 개선해서 나온 게 이제 700i라는 제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하고 사실상 거의 유사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똑같고요. 700i가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거의 이제 기본 베이스는 비슷한 모델이었지만은 튜닝을 많이 바꾼 거죠. 그래서 700i는 굉장히 강력한 성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저음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중저음의 양감뿐만이 아니라 중저음의 중량감, 중저음의 응집력, 중저음이 돌덩어리처럼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도 굉장히 뭐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향상이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새로운 앰프가 탄생이 됐던 거죠.
700i, 그러니까 지금은 단종된 700i 같은 경우가 지금 생각해보기로도 1000만 원대에 판매되는 인TF 중에 그 정도로 강력한 인TF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모든 음질 성향에는 반대급부라는 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강력하고 짜릿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움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약간의 좀 자극, 좀 경직됨, 그리고 너무 센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i7 시절의 자극을 10이라고 한다면요, 700i 때에는 한 4, 5까지 줄어든 거예요. 뭐 3에서 5 정도 넓게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강력하고 짜릿하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오디오 마니아들이 거기에 딱 매료가 되어 가지고, 짜릿하게 매료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심오디오라는 회사 자체가 글로벌 하이엔드 이제 대형 오디오 메이저 그룹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소수의 마니아들한테만 어필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고, 모든 장르에도 잘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럽인들, 뭐 한국인들, 일본인들 이런 사람들의 취향에도 어느 정도는 부합을 하면서, 아, 이 성향만큼은, 심오디오의 이 성향만큼은 정말 최악이야, 도저히 이 성향으로는 내가 음악을 들어줄 수 없겠어 라고 뭐 단점을 지적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심오디오 경영진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탄생한 제품이 바로 이 이제 심오디오의 V2 시리즈, 700i도 V2로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도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앰프가 그다지 부피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높이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부피만 보실 게 아니라 앰프를 가장 기본적으로 그 성능을 기본적으로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출력보다도 어떻게 보자면 더 확률이 높은 그런 수치가 무게입니다. 무게.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운 애들이 성능이 더 좋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부피가 썩 그렇게 아주 커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무게가 28kg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AB 클래스 앰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0kg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를 어느 정도 커트라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20kg이 넘어야 진정한 고성능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인티앰프들 중에서 20kg가 넘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기 자체는 꽤 괜찮겠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있는 전원부 부품들의 용량, 그 중에서도 이제 트랜스의 용량을 따져보면 또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가 양옆에 500V A짜리 트랜스가 두 개가 들어가서 총 트랜스 용량은 1000V A입니다 1000V A 트랜스를 사용하고 있는 인티앰프 중에 가장 강력한 앰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뚜껑을 까보면요, 다른 부피가 큰 앰프들은 안에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넉넉하게 이렇게 부품들을 배치를 하니까. 근데 얘는 거의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빼놓고는요 꽉 차 있어요. 빈틈이 전혀 없이.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내부 구성이라든 이런 것들은 탄탄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본격적으로 심오디오의 성향, 그리고 심오디오가 왜 추천할 만한가, 심오디오를 왜 소개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뭐 1000만원 전후로 앰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과거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중립적이거나 감미롭거나 이런 성향의 앰프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좋은 앰프들도 있고 좀 덜 좋은 앰프들도 있고 줄을 세워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좀 더 개성적이면서도 짜릿하면서도 강력한 스피커를 이렇게 좀 더 제어를 잘 해줘야 되고 좀 더 다이나믹이 필요한 상황, 그러면서도 좀 현대적인 오디오적 쾌감이 좀 필요한 상황,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앰프를 찾자라고 하면은요 대안이 별로 없어요. 대체제가 별로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저음의 양감과 중량감과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빡 때려주는 느낌까지 좋은, 그리고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하더라도 그런 단단하면서도 스펙터클한 기조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앰프여야 되거든요. 없어요. 찾아봐도 그런 성향의 앰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알 수 있는 대체재로는 히모디움만한 게 없기는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주인공으로 갖다 놓은 히모디움 에볼루션 700i V2에 딱 맞는 캐릭터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700i V2에 느껴지는 이런 외관적인 이미지, 그리고 특히 음질 성향, 그런 느낌은 마치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를 닮았어요. 제임스 본드도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 나이 또래는 피어스 브로스넌부터 시작을 했어요. 피어스 브로스넌은 이제 너무 영국적인 이미지가 있고 약간 느끼하고 부드러운 톤이잖아요. 같은 007이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700i V2는 최근에 007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하고 느낌이 거의 일맥상통한다.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소 야성적이고 거친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여자들한테는 되게 츤데레, 여자들한테는 되게 약한 느낌이면서 좀 챙겨주는 신사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제임스 본드,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가 지금 이 히모디오 700i V2하고 거의 어울리지 않는가,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는가. 이 겉모양을 봐도 검정색 수트를 쫙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앰프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앰프가 얼마만큼 파워가 좋은가? 힘이 좋은가? 구동력이 좋은가? 그걸 따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앰프가 스피커하고 매칭이 되었을 때 앰프가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색적인 매력 포인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적절하게 이거를 균형을 이루고 있든지 아니면은 한쪽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야 좋은 앰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앰프가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스피커를 다이나믹하게 제어해 주는 능력, 그리고 스피커가 답답한데 답답하지 않게끔 해주는 능력, 저음이 흐리멍텅한데 저음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능력, 그리고 스피커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음을 쫙 생생하게 시원시원하게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능력, 그런 능력은 아마 동급 내에서 700i V2가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그런 특성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고 하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서러워할 것 같은 앰프가 바로 이 히모디움의 700i V2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를 제어해주는 능력, 그리고 이제 구동력이라는 특성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굉장히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단단하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중고역은 또렷해지면서 정교해지고 저음은 벙벙거리지 않고 단단하면서도 중량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힘이 좋은 앰프의 성향인 거죠. 그 성향이 바로 히모디움 700i V2의 성향이에요. 반대로 매끄러움을 유지해주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체 대역의 평정을 유지해주는 능력, 요란스럽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으면서도요, 뭔가 특정 대역의 소리가 튀지 않게끔 앰프가 이렇게 지배를 해주는 능력, 그런 능력이 좋은 앰프를 또 전형적으로 힘이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반대로 히모디움 같은 성향을, 다이나믹한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이렇게 중립적이면서 좀 평화로운 소리를 내는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좀 경직되지 않느냐, 특정 대역이 좀 튀지 않느냐. 근데 특정 대역이 좀 튀는 게 음악 들을 때 더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오디오적인 쾌감이 좀 있을 때도 있고, 음악을 듣기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이제 연주가들이 무슨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쫙 튀어나와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뒤로 이렇게 쫙 빠져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제가 평가하기로는 오디오적인 테크니컬, 기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얌전하기만 해도 소리가 이제 심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특정 대역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탁 튀게끔 살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힘이 좋은 거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힘이 좋은 앰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성향의 차이인 거죠. 그 성향을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테크니컬, 기교, 그리고 이제 소리가
생동감 있고 시원시원하게 나오면서도 단단하게 중저음을 잘 잡아주는 그런 성향으로는 이 심오디오의 700i V2가 굉장히 우수하다. 700i라는 인티앰프는 강력하다라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700i를 제가 이제 접하면서 와 진짜 보기보다 정말 강력한 앰프가 탄생을 했다. 싸워서 다 때려 눕히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자극이라든지 너무 스피커를 과도하게 이렇게 조이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약간만 빼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완벽한 앰프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이제 의뢰사항, 희망사항이 심오디오 본사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저 말고도 좀 더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이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잘 이제 개성이 된 제품이 바로 700i V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0i V2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아 드디어 이제 나왔네. 드디어 이제 해결이 되었네. 이제 드디어 이제 단점이 없다고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생각은 했었는데 가격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올랐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딱히 지적할 만한 단점은 없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오디오 평론가 김편님이 이제 리뷰를 쓰신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편님께서 700i V2 리뷰를 써놓은 거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티가 나요. 뭐 그렇게 써놓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김편님 같은 경우도 김편님이 저하고 취향이 약간 다르시거든요. 약간 저는 이제 감미로운 사운드를 좋아하는 취향인데도 지금 700i V2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굳이 지적할 만한 건 없다. 그리고 심오디오에 제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개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700i가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하고 취향이 약간 다른 김편님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을 인티앰프로서 거의 완벽하게 칭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리뷰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디오에는 700i V2 뿐만이 아니라 하위 제품에도 상당히 기특한 분리형 프리파워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 라인업에서는 340iX라고 하는 좀 똘똘한 인티앰프도 있고요. 그 아래로는 240i라는 것도 있고요. 상위 기종으로도 하이엔드급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나오고 있고 프리앰프, 파워앰프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제작사 치고 이렇게 활발하게 다양한 라인업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출시하는 제작사가 과연 있는가? 저희 입장에서도 칼럼리스트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회사가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주면서 우리나라의 오디오 마니아들에게도 좀 문턱을 좀 낮춰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700i V2하고 관련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또 소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